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디자인을 제작하겠습니다. 안내선을 표시한 후에 우유방울 모양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컬러를 지정하시고요. 엘립스 툴로 8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왼쪽의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Alt를 누르면서 각각의 핸들을 조정해 줍니다. 엘립스 툴로 3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3mm의 정원을 그려서 상단에 배치한 후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왼쪽 점을 선택한 후에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클릭해서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듭니다. 셀렉션 툴로 변형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Alt를 누르고 Shift를 동시에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조절점 모서리를 Shift를 누르면서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비율에 맞게 크기를 조정합니다. 축소하여 배치하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Align 패널에서 세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Shift를 누르고 조절점 밖을 반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45도 회전한 후에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선택이 용이하도록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trl G로 그룹으로 설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회전을 해서 복사할 텐데요. Rotate 툴로 회전 축을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겠습니다. 대화 상자에서 72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회전하여 복사합니다. Ctrl D를 세번 누르고 반복하여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패턴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오브젝트를 완전히 덮는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그다음에 선과 면의 색상은 없음으로 해서 맨 위로 보내기를 합니다. 자, 셀렉션 툴로 모두 선택한 후에 패턴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에딧 메뉴에 디파인 패턴을 클릭하고요. 제시된 우유 방울이라고 패턴의 이름을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투명한 사각형은 필요 없으므로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젖속 캐릭터를 만들 텐데요. 펜툴을 이용해서 모양을 그려줍니다. 열린 패스와 닫힌 패스를 이용해서 형태를 완성해 갈 텐데요. 완성 형태 참조해서 보겠습니다.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면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을 지정을 해서 그리면 되겠고요. 열린 패스는요, 컨트롤을 누르고 도큐멘트를 빈 곳을 클릭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형태도 그림과 같이 그려주면 되겠고요. 그리는 순서에 따라서 위쪽으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뿔 모양과 귀 모양은 선택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브러쉬를 적용해서 확장할 텐데요. 로서 모양을 선택한 후에 브러쉬 패널 하단에 추가 브러쉬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틱의 캘리그래픽을 클릭합니다. 자, 리스트 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시된 브러쉬를 빨리 찾을 수 있겠죠? OPT 슬라이드. 선의 두께는 EPT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를 클릭해서 속성을 확장해 준 후에 내부에 검정색으로 눈과 무늬를 각각 그려 넣으면 되겠죠. 시간 관계상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이용하겠습니다. 타원은 그린 후에 조절점 밖을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각각 회전해서 배치한 후에 눈의 형태를 완성하면 되겠죠. 자, 이제 컵 받침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폴리곤 툴을 활용해서 팔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도큐멘트 클릭하고요. 레디우스는 30, 사이드는 8을 입력해서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팔각형을 그리고요. 팔각형의 모양을 변형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활용하겠습니다.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열린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한 후에 컨트롤 J 또는 조인을 클릭해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패스파인더를 활용해서 오브젝트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모서리를 둥글게 하기 위해서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를 클릭하고요. 라운드 코너를 클릭합니다. 1mm를 입력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Expand Appearance로 확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Offset 패스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어서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블렌더를 이용해서 중간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메이크를 지정하고요.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조정하기 위해서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옵션에서 스텝으로 바꾼 후에 중간 단계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채워지도록 하고요. 블렌드를 확장해 줍니다. 자, 맨 뒤쪽 오브젝트부터 순서대로 선택한 후에 지정된 컬러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룹 셀렉션으로 하셔도 되고요.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각각을 선택해서 지정해도 되겠습니다. 바깥쪽 컬러부터 제시된 색상을 넣어주시고요. 안쪽 가장 작은 오브젝트는요. 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1pt로 지정하시고요. 대시드 라인 체크한 후에 3pt를 저정해서 흰색의 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해 줍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저속 캐릭터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조절점 모서리를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크기를 비율에 맞게 축소한 후에
중앙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젖소 형태의 검정색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을요, 다 선택한 후에, 그 다음에 제시된 컬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편의상 그룹으로 설정해서 작업해 볼게요. 컨트롤 G를 눌러서 더블 클릭해서 경리 모드로 들어간 후에 동일한 색상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Select에 Same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컬러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등록된 패턴을요, 적용할 텐데요. 안쪽에 면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언그룹을 통해서 선택이 용이하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언그룹 하시고요. 자, 안쪽에 면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면 색상에 서치해서 등록된 우유빵을 패턴을 클릭해서 적용한 후 패턴의 크기를 축소해 보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은 30을 입력하시고요. 옵션스에 오브젝트의 체크를 해제하고 패턴에 체크해서 패턴의 크기만 그림처럼 축소하면 되겠습니다. 불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컨트롤 패널에 오페시티를 제시된 오페시티가 70%를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타입 툴을 클릭해서 제시된 타임즈 뉴 로만 볼드 13포인트로 로우 팻이라고 로우 팻 밀크를 입력해서 하단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컵받침 모양의 가장 아래쪽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그림자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X, Offset 1, Y Offset 1, 블러도 1을 지정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유병의 모양을 만들 텐데요. 자, 이펙트를 바로 적용한 후에 새로운 오브젝트를 그릴 때는요. 선택을 해제한 상태에서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Rounded Rectangle 툴로 제시되어 있는 세로 안내선의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 제시된 크기를 순서대로 입력해서 배치합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위쪽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엘립스 툴로 원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안내선에, 새로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38mm의 정원을 그려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합니다. 자, 겹쳐진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 색상은 없음을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렉탱글 툴로 Alt를 누르고 세로 안내선에 클릭한 후에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20, 하이트는 10을 입력해서 그림처럼 직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위쪽 부분에 홈을 만들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수직의 안내선에서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둥근 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고요. 컨트롤 알트를 누르고 이쪽으로 드래그해서 나란히 복사하여 배치하겠습니다. 물론 중앙에 정렬해서 그렸지만요. 라인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할 수 있겠죠. 상단의 둥근 사각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Alt를 누르고 상단에 클릭해서 위스는 23, 하이트는 7, 레디우스는 1.5를 입력해서 오브젝트를 그려 배치합니다. 완성 오브젝트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뚜껑의 형태를 완성하기 위해서 둥근 사각형 두 개를 선택한 후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친 후 제시된 색상을 면색상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둥근 사각형으로 뚜껑 형태 왼쪽 상단에 드래그해서 하얀색 면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물병 하단 형태를 선택합니다. 자, 테두리를 지정하겠습니다. 제시된 테두리 색상을 지정하고요. 스트로크는 3포인트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선을 면으로 확장하겠습니다.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면의 속성으로 확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안쪽과 바깥쪽의 오브젝트를 각각 설정하기 위해서 컴파운드 패스의 릴리즈를 이용해서 두 개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면색상은 구별되는 색상을 지정해 줍니다. 안쪽의 오브젝트는 추후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고 색상을 지정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해서 Shift를 누르고 클릭하면 되겠죠? 위쪽으로 약간 이동해서 패스를 변형합니다. 그리고 컷받침에 배치된 저속 캐릭터를 선택한 후에 Ctrl-C, Ctrl-V로 물병 형태 위에 배치하고요. 조절점의 모서리를 Shift를 누르면서 바깥쪽으로 드래그해서 제시된 형태와 맞게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조절점 밖을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도 복사해서 배치하겠습니다. Ctrl-C, Ctrl-V에서 배치해줍니다. 이처럼 배치하고요. 100% 오가닉을 입력할 텐데요. 폰트는 아리얼 레귤러 8pt를 지정하고 지정된 면 색상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얼라인 글자의 중앙 정렬을 맞춰주기 위해서 패러그래프에서 얼라인 센터를 클릭하고 제시된 대로 100% 오가닉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브러쉬를 적용해서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브러쉬를 불러오기 위해서 브러쉬 패널 하단을 클릭합니다. 알티스트 건더바 초코 차콜 펜슬을 클릭해서 추가 브러쉬 불러온 후에 브러쉬는 차콜 펜슬입니다. 차콜 펜슬을 지정하고 두께는요. 없음. 테두리 색상. 그다음에 두께는 1.5포인트를 지정하고요. 제시된 대로 브러쉬를 사용해서 열린 패스로 그려줍니다. 페인트 브러쉬 툴을 사용해서 그린 후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모양을 좀더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방울 모양을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G 눌러서 선택을 용이하게 그룹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물병 형태 위에 배치를 합니다. 한번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모서리에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비율에 맞게 크기를 조정한 후 배치합니다. 하단에 배치하고요. 상단에 배치된 형태에는요, 색상을 바꿔서 지정하겠습니다. 배치가 되었고요.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분리된 안쪽 우유병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클리핑 마스크에 적용될 오브젝트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바깥쪽 병의 모양은요, 선택을 해제합니다. Shift를 누르면 이미 선택된 오브젝트에 선택적 해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면 그림과 같이 보이겠죠? 투명해진 우유병 안쪽 형태를 더블 클릭합니다. 안쪽 형태 선택하시고요. 제시된 레디알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왼쪽 컬러는요, C10, Y10이고요. 가운데 클릭해서 추가한 후에 흰색을 지정하시고요. 동일한 색상이 반복될 때는요, 컬러스톱을 Al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시면 컬러스톱도 얼마든지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하시고요. 위쪽 뚜껑의 형태에 해당되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줍니다. 디자인이 완성됐습니다. 가이드를 가리고 한눈에 보기를 한 후에 최종적인 저장을 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